C.T.S. 두란노 성경 교실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그리고 어, 네 번째 사사와 함께 사역했던 바락의 이야기. 첫 번째 삼갈, 두 번째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어, 세 번째 사사인데요. 어, 이분을 사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 사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삼갈을 사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후에 여러분하고 또 설명드리도록 고드리 하겠습니다. 어, 그에 대한 이야기는 딱한절 나옵니다.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한 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삼갈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삼갈의 이름이 술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이름을 붙여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붙여 준 이름이라면 썩 근사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역할 때문에 받은 이름이라면 별명처럼 술을 따르는 자라면 어떤 영향력 있는 외교부 장관 정도의 역할이 되겠지만 어, 그렇지 않음이 분명한 것은 그는 농부였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 자체가 술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붙여준 본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갈은 태생부터. 이렇게 온리엘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이름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시작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에 대해서는 전혀 지파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누구의 아들 어떤 어떤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갈에 대해서는 전혀 지파가 설명되어져 있지 않고 또이 31절을 보면 그가 사사였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가리 사사였다, 사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그가 사사라고 하는 구절이 31절에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삼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 그를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직책인 사사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데. 31절에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의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가 행했던 이일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메시지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함에 적어 보여 줌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느냐 행하느냐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명함에 정말 가득히 들어있는 여러 화려한 직책도 물론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명함에 몇 가지 직책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너의 직분이 뭐냐? 아마 이렇게 물으실까요?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 직분이 무엇인지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직분을 붙여 주는 것 아닐까요? 이 삼갈은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단한 번도 부여받지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라고 하는 그 성실성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는 그를 사사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가를 통해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이름도 빛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분도 없으면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면류관 같은 멋진 화려한 이름과 직책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쓰임 받는 데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아니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를 잘 사용해야 블레셋 사람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령하러 온 사람 군인님이 군인님의 틀림없을 것 같은데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죽였을까? 약 길이는 2.4m 정도가 되는 소모는 막대기는 한쪽은 못 못이 박혀 뾰족하게 뾰족하게 나 있고 반대편으로는 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농사에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길이도 멀찍이 서서 공격할 수 있는 4, 5m 정도는 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길이도 아니고 2m 조금 넘는 그러한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였던 평범한 농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는 농부도 수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는 칼과 창이 아니라도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다. 잘하는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물으셨죠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양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It's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줄 아는지 무슨 내가 재능이 있는지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삼갈은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삼갈은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만약 하나님의 손에 삼갈이 없었다면 그는 몇 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소모는 막대기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까닭에 소모는 막대기로도 600명을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다면 내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 칼창,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큰 대사사라고 불리는 두보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다 보면 여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들이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두보라와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두보라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굉장히 스윗하죠? 꿀벌. 아마 부모님이 아마 꿀벌처럼 Sweetheart, Darling 하면서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아마 이 드보라가 나라를 구원할 용사가 될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 왕이었던 야빈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에 예,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저지, 판관, 재판을 감당했던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4장 5절에 자기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가나안왕 야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왕 야빈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서 보내게 되죠 사실은 이 전쟁이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관인 바라게 티몰크를 통해서 이가나안왕 야빈과 시스라 장관의 그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바락을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바락을 사사의 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드보라의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명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이제 기송강가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철병거 900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혼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예적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장 17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갠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평상시에 화평한 관계 속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 갠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스라는 도망을 가게 되고 그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어,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그렇게 찾아갔던 그곳에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놀라운 지혜로 이 시스라가 죽게 되고 결국에는 두보라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는 모두 전멸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두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5장에 가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 드보라가 가난 왕 야빈과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싸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락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싸웠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바락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혼자는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의 능력이 굉장했던 것인지 이 바락의 성격이 소심했던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렇게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혼자 가서 그 전쟁을 해서 이겼더라면 모든 공로와 상이 너에게 갈 것이지만, 너가 나와 함께 가고자 했으니, 너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야빈 그리고 시스라를 이기지 않고 그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팔리라, 다른 사람이 그 공을 취하게 되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공을 한 여인이었던 야엘이 취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드보라가 바락에게 주었던 이 기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마 가장 자기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기회였을 텐데. 바락은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기회인 줄도 모르고 놓쳐버리는가 하면 소심하여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치고 많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첫째,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기도했고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 기가 막힌 기회로 말미암마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스의 동상 중에 기회라고 하는 이름의 동상이 있는데 어, 시라큐스 지역에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의인화 한 거죠. 추상명사를. 기회라는 녀석을 어떻게 동상으로 만들었냐면 이 앞머리는 풍성하게 자라져 있는데 무성한데 그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는 올때 잡아야 한다. 지나고 나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시라큐스 지역에 있는 그 동상에는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날개를 발에 달아 놓았고 몸에도 달아 놓았을까요? 기회는 신속히 와서 신속히 날아간다는 겁니다. 올때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스임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바락과 같이 다가온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운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삶에서의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600명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아마 그가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숙함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준 것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재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숙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물맷돌을 돌리며 자기의 양들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던지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할 때에 칼을 지어주시거나 창을 지어주시거나 갑옷을 입게 하지 않으셨고 그가 입던 옷에 그가 만지던 돌멩이에 그가 돌리던 물매 슬링을 가지고 능숙한 그 일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갈에게도 만약에 긴 창이 주어졌다면 600명이 아니라 6명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으시는 그 일, 여러분 손에 너무 익숙한 그 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그 일, 아, 이제는 언제 이 일을 안 하나? 라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내 삶의 일부와 전부가 되어져 버린 그 일,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막대기 하나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도 하고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그 막대기 하나 능숙했던 자기 손에 익숙한 것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쥐고 주회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능숙함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시스라의 목숨을 낚아간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스라가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이 야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겐 사람으로 예전부터 화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7절에 아까 읽었지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장막은 치외법권입니다 아무리 누구도 군사가 와도 그 장막 안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장막에 이 시스라가 들어가게 된 거죠 시스라가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아이리, 아, 벌써 소식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패배하고 도망온 군사라는 것을,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우유를 갖다 줍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하여 그 숙, 숙면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에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던 그 말뚝을 가지고 한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자고 있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바가, 그냥 그를 어, 방망이로 쳐서 관자놀이를 뚫어 시스라의 목숨을 앗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은 이 무시무시한 일을 이렇게 능숙하게 했을까? 자, 아까 우리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갠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과 그의 아내 야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치는 데 있어서 꽤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이 센 일은 남자가 해야 되겠죠. 텐트를 치고 텐트를 땅에 박기 위해서 그 끈을 당기는 일은 당연히 남편이 감당했을 겁니다. 그 끈을 당겼을 때에 그 끈을 가지고 못에다가 묶어서 그것을 박는 역할은 아내인 야엘이 감당했을 겁니다. 아마 아, 재밌는 상상을 해볼 것 같으면 아마 몇날 며칠 수년 수십 년을 채우던 이 장막이니 남편은 끈을 당기는 데 익숙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방망이와 그 못을 가지고 텐트를 치는 일에 능숙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은 던져주면 아내는 보지도 않고 그 못을 잡아서 말뚝을 잡아서 땅에 대고 방망이로 내리치는 너무나도 능숙한 그 일. 그런데 그 능숙한 그 일이 한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스라가 누워 있다고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해왔던 일, 너무 능숙한 일,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는 지긋지긋해져 버린 그 일인데 그 능숙한 일이 한 나라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 하고 있는 그 너무나도 익숙한 일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 능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 능숙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과 이 드보라가 이기고 난 뒤에 오저, 오장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노래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를 헤매면서 시편을 남겼던 것처럼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국기 15장을 남긴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은 이 오장에서 시편을 남긴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 겠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시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 r s 0 6 0 8 0 8 8 1004번으로 전화주세요.